저는 카기 레그리 피리나에서 24년 4개월을 근무하고 4월 1일부터 테타 유해체 개인 사업 돼지 키움 컨설팅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석입니다. 방금 이제 메시지를 속보가 왔는데요. 서울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35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먼 길 이렇게 그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시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그 강경자분들 내용을 통해서 정말 알찬 유익한 그런 꿀팁들 적어도 몇 개는 가져가셔서 농장의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제 경력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 책자에 있는 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 이런 검색해 보시면은 양동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때 이제 제가 쓴 기고를 많이 보실 텐데 한 지금까지 제가 대략 보니까 한 3,000페이지 정도 기고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계속 기고를 하고 있고 현장과 관련된 그런 많은 기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양돈에 대한 지식을 또 간접 경험을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주제는 분만사에서의 사고의 원인과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안기용 박사님께서 천만두 폐사, 천만두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총산 기준이죠. 그리고 사실은 총산이 입력이 될 때, 전산 기록이 될 때 누락이 많이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욕 먹기 싫어서 누락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태 기준으로, 수태된 모든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배아 손실까지 한다 그러면은 몇 두 정도가 사라질까요? 몇 마리 정도가 여기. 앞에 제일 앞에 계신 몇 두 정도가 사라질까요? 뱃속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 추정으로는 한 4천만두, 4천만두가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태 기준으로 이따가 왜 그런지 배아 사망률까지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봤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하고요. 지금 뭐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농장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매 진행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농가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도 많고 환율, 곡물가 고령화, 그리고 부채, 고임금, 고수입은 뭐, 수입되는 돼지고기 양이 많다는, 소득이 많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질병이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 뭐, 눈이 이제 듣는 얘기긴 하지만은, 2000년도, 지금부터 20여 년 전, 2000년도에 제가 이제 필드에 영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뭐 한 15.8도, 16도 조금 안 됐었어요, NSI가.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히려 감소했죠. 질병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로 이어왔고, 그 이후에 또 2020년도도 뭐 17도 초반에 불과했던, 그리고 지금 이제 18도 초반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유럽 같은 경우 평균 유럽의 27개국 평균하고 덴마크의 이제 평균 성적은 MSI는 무려 10도 이상을 증가시켜 왔고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이 의문이었었는데 해마다 보면은 해마다 MSI를 증가시키고 있더라고요. 실로 놀라운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또 10년이 지난 2030년도에는 어떻게 변할까?
과연 또 이 추세대로 더 벌어질 것이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또 많은 또 그 양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또 2세 분들이 1세대는 주먹국으로 이렇게 맨주먹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여기 계신 2세 분들은 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갭이 줄어들 것이다. 유럽은 아마 정체에 가깝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한국은 빠른 속도로 따라 올라붙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이거 2주 전에 덴마크를 한번 가서 농장 가갖고서 좀 프리젠테이션을 해봤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 너희 나라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 웃더라고요.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우수하죠. 키우기가 좋습니다. 너희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돼지가 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은 돼지가 잘 안 커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키워야 되는 나라야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큰 배가 시스템을 잘 갖춘 튼튼한 배가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조그만 배가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배가 이 험난한 파도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이 아우토반에서 부가티를 몰고 자동 항법 장치가 돼 있는 크루즈를 눌러놓고 그냥 쏜살같이 달리는 이 부가티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시골 눈길에 포터처럼 여전히 스틱으로 운전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자동차로 미끄럽고 험한 그런 눈길을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네, 돼지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돼지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을 우리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극복하고 MSCI 30도, 32도, 34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농가는 그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벤치마킹하고 우리 한국 조건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초다산 모던이라고 그러죠. 하이퍼 프롤리픽 사우가 많이 도입이 됐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돼지들은 이제 그 유전력이 낮은 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역시 기본적인 자질은 16주, 17주 이상을 산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질을 갖고 있는 종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제 산자수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폐사도 많아지죠. 유럽하고 비교해보면은 이 번식 성적, 이유두수, PSY로 비교를 해보면 30% 이상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후 폐사율로 보면은 또 역시 15% 정도의 갭을 우리가 육성률 보면은 갭이 생겨요.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는데 그래서 안경 박사님께서 이제 사고율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제 마련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요즘 이제 산자수가 좋아지고 PSI가 막 36도, 심지어는 일시적으로는 38도가 넘어가는 농장도 봤어요. 근데 40도 가까운 PSI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단지 숫자 36도, 38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숫자 싸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건강한 PSI가 되어야 된다. 죽지 말아야 된다. 사료를 먹고 죽으면은 더 큰 손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PSI를 만들자. 그리고 그래야만 경제성 있는 돈 되는 MSI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양도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또 우리가 극복하고 또 성장시켜야 될 그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로는 높은 시설 환경에 대한 노하우.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벽체가 뭐 40cm 두껍고
뭐 벽돌로 어떻게 짓고 뭐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설 지어놓고 평당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지어놓고요. 돼지는 엄청 많이 죽이는 농장도 있어요. 환기 설계 구조, 환경 설계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겉만 번지름 하지, 돈만 많이 들였지, 실질적으로 안에서 돼지를 정상적으로 키워내지 못하는 농장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설 환경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사료 품질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99%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 수입 원료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료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가격 맞춤형 사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비싼 사료를 안 쓰기 때문에 가격 맞춤형 사료를 사료회사들은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료가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높은 방역위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오늘은 이제 높은 모던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째로 사산과 포유종 폐사, 그러니까 이유전 폐사율이겠죠? 이유전 폐사율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유럽에서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지금까지 최근까지 그 해가 지나면서 토털 버논 라이브 실산자 수죠. 살아서 나온 자돈 실산자 수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실산의 변화입니다. 해마다.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이 모던의 폐사율입니다. 모던이 많이 죽고 있어요. 거의 몇 프로죠? 모던 폐사가 이렇게 14%가 넘어가고 있죠.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모던이. 자돈만 많이 죽는 게 아니에요. 모던이 도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죽겠습니까? 엄마 돼지가 새끼를 많이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폐사까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태하는 원인들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는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노산 비율이에요. 도태하는 사유에서 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밖에 안 되고요. 이건 중국의 데이터고, 이건 체코의 데이터인데, 체코도 1%밖에 안 돼요. 노산 비율이. 노산으로 도태한다는 비율이. 그럼 뭘 말하냐? 저산차, 일산, 이산의 저산차 도태 비율이 50%가 넘다라는 겁니다. 51%. 그러니까 그만큼 후보돈에 대한 관리부터, 또 초산돈,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다비 이일주 박사께서 분석한 차트인데요. 종돈 크레임 하는 비율입니다. 크레임의 원인이에요. 대부분 이제 지재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모든 종돈이. 이건 뭐라 뭘 말하냐면 우리가 콘크리트에다 사육하고 스톨에다만 사육하고 운동을 안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재 이상이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산차 모던에 이거는 피그플랜에 얼마 전 분석 데이터인데 31.5%가 저산차에 도태가 되고 있다. 그만큼 비싼 후보돈을 가져와서 비싼 서로 먹여서 키웠던 이 후보돈을 제대로 삼산사산 피크산차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그 이전에 도태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비용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챗GPT 다한 번씩 써보셨죠? 되게 재밌습니다. 챗GPT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막 이렇게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중에는 뭐 이게 아닌 것도 있고 하지만은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생시 자돈에 사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 어떤 것들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한글로도 질문을 하고 뭐 영문으로도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한글로 하든 영어로도 하든 비슷한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자돈의 사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모돈의 건강 상태,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분만 전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그다음에 산차, 노산 돈들, 그리고 고온 스트레스, 저온 스트레스, 그다음에 분만틀이 너무 좁으면은 나오다가 걸려서 못 나오고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간호분만 여부, 그 다음에 분만 전후의 상태, 관찰을 얼마나 잘 하느냐, 직원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반이 좁은 모던들이 새끼를 낳는데 힘들겠죠. 그 다음에 태아 발육 상태, 체중이 워낙 거대 태아, 체중이 크면은 또 늦게 나와서 질식에 죽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같은 이런 요인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냥 분만 지연이 돼서 질식해 죽어 나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산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살아서 태어났는데 이것들이 과연 이유할 때까지 왜 죽느냐.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쭉 또 정리를 물어봤고요. 생시체중을 높이는 방법. 생시체중이 좀 건강하게 크게 태어나야지 생존율이 높을 거기 때문에 생시체중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게 바로 초유급이 제일 첫 번째는 콜로스트립입니다. 초유. 그리고 아까 분할 포유. 지금 그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안기용 박사님 그 한 페이지에 그 분할 포유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온 유지. 태어나서 이 골든타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체온이 손실돼서 죽는 것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모던의 사료 영양 관리, 그리고 입질 사료, 특히 대용류. 대용류를 안 쓰시는 분들 계신데 산자수가 너무 낮으면은 뭐 굳이 쓰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요. 이제 체손실이 많이 된다. 모던이 체손실이 돼서 발정이 잘 안 오고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모던이 영양이 그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자돈을 키우기에 충분치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대용류 같은 거 보완해 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 예방 부분, 백신 구충 같은 거, 그다음에 방역 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돈군의 위생, 그다음에 생시체중. 생시체중은 뭐 그 플러스 컨스가 있습니다. 생시체중이 커서 반드시 좋진 않죠. 생시체중이 크면서 생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정란의 품질. 아까 제가 이제 총산부터의 그 폐사를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 배하부터 이제 사망하는 거. 그리고 사실 또 실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하가 되게 중요해요. 배하의 그 충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하에 대한 부분을 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지재. 지재 운동을 많이 한 모던들이 당연히 새끼도 잘 날 뿐더러 태아의 발육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요것은 이제 그 복합적인 사양 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산자수. 실산자수를 높이기 위한 모던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던의 그 생산성을 우리가 뭐 PSI 또는 뭐 그냥 이유두수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뭐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파란색은 수태 능력입니다. 수태 성적. 그래서 저기 NPD 같은 비생산 일수와 같은. 수태가 잘 안 되면 공밥을 먹게 되고 비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황 색깔은 이제 연산성. 얼마나 오래 새끼를 낳느냐. 뭐 5상까지 생산을 하고 도태되느냐. 뭐 10상까지 생산하고 도태됐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홍 색깔은 다산성, 다산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색깔 이 맨 위에 거는 전체 생애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적을 얘기하는데, 뭐 7상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 7상까지 몇 년이 걸렸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밥을 안 먹고 아주 그 발정 지연도 잘 안 되고 해서 쫙 그 7상까지 탈 없이 갔느냐, 또는 뭐 7상까지 가는, 5상까지 갔는데 이 5상까지 엄청 오랫동안 갔느냐, 이게 또 이제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산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초산 성적이 되게 중요하죠. 후보던, 그 이전에 후보던 관리를 통해서 초산 성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3산, 4산 쭉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시작이 반이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초산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의 성적이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것은 47만 6천복, 47만 6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예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산차별로 산자 수가 어땠는데 그 다음 산차, 그 다음 산차 성적이 어떻게 바뀌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초산 때 성적이 산자 수가 높았던 모던은요, 이산째 훅 꺾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끼 낳는데 엄청 고생을 하고 키우는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산차 문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산차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산차 문제를 극복한다 그러면은 또 2산, 3산 그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더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후보돈의 관리와 초산돈에 대한 관리가 특별 관리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산돈의 재기일령, 재기일령은 뭡니까? 바로 이게 초산돈이 건강하게 자돈을 잘 키우고 문제없이 자기 체손실이 안 되고 포유를 시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기일령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차 문제, 초산돈 관리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전 생애 기간 동안에 산자수가, 총 산자수가 달라지고요. 실산이. 그 다음에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발정, 4일, 5일 만에 우리가 발정이 초산돈의 발정이 왔을 때 베스트 성적을 우리가 만들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돈, 초산돈에 대한 특별관리를 좀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건 결국은 이 배란, 남포의 품질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끼를 또 얼마나 잘 낳느냐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산차 모던이 많이 도태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후보던부터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던의 배란수와 배아의 생존율인데요. 과거에 새끼 많이 못 낳을 때는 배아 생존율이 한 75, 80% 가까이 됐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산자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거의 60, 80% 정도로 떨어졌고요. 태아 생존율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반타작 하는 거예요. 반타작. 산자수까지의 태아 생존율이 배란수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2020년, 현재, 어느 정도 배란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과거 2000년대에 25개였다고 합니다. 평균. 근데 지금은 아마도 30개에서 35개 정도가 배란이 될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은 반타작 한다 그러면은 지금 15마리, 16마리 낳잖아요. 그보다 뭐 조금 덜 낳는 데도 있겠지만 15마리, 16마리 난다고 했을 때 곱절이 배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에서 35개 정도가 배란수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배란수 기준으로 손실되는 그 자돈 한다 그러면은 4천만도 이상이 된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본 겁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우리 그 교배하기 전에 이유하고 나갔고 뭐 사료를 아주 많이 먹여라, 도다 먹이기를 잘해라 하잖아요. 뭐 유럽은 6kg까지 먹여라 하는데 6kg 먹습니까? 네. 4kg 먹이기도 어려울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환경에서 여름철에 특히. 네. 근데 먹여야 됩니다. 4kg, 5kg 이상을 먹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산참 그 이후에도 산자수라든가 남포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면서 고른 생체중과 또 튼튼한 체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체중이 우리가 뭐 사료급이 량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배아에서부터 남포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생체중이 달라지고 균일도가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유하고 나서의 관리, 물론 뭐 분만할 때 포유 기간 동안의 관리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잘 먹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귀국을 해도 실린 내용이고 한데 혈중 인슐린 농도가요. 포도당을 첨가한 거 그렇지 않은 것이 이런 인슐린 농도에서 40%의 인슐린 증가가 일어났고 육지령의 배아 생존율이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10%가 다 올라간 것이 다 산자수로 반영되진 않겠지만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태반의 길이나 무게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생시체 중에 어떤 생시체 중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균일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료에다가 첨가해 주시고 더 잘 먹게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봉독이 되게 효과적인데 이게 잡아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놔주는 이제 농장 사장님도 계셔요. 근데 힘드니까 번거롭고 벌 키우기도 어렵고 하니까 안 하시는 농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면은 그 어려운 건데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봤고 농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들이 뭐 분만사에서 아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서 얘가 발정이 올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밥도 이유하고 나서 잘 안 먹고 있었는데 이거 봉독을 놔줬더니 밥을 갖다가 싹 먹어치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독에 대한 효과도 이따 좀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 식부를 예방하고 또 밥을 잘 먹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이유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 주면 올 여름에 산자수를 높이는 부분 또 그다음에 태아의 체중이라든가 이런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신 초기에 그러니까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에는 산자수 적을 때는 그냥 임신 초기에는 사료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많이? 근데 지금은 임신 초기에 교배하고 나서부터 30일, 40일 이 기간 동안에 체온 관리를 다 완성시키는 개념으로 유럽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초기에 사료를 적게 준 것과 많이 준 것의 차이를 보면은요, 총산에서 두 마리의 차이가 벌어진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총산에서 두 마리는 엄청난 차이죠. 실산에서도 1.8두의 차이가 벌어지고요. 이렇게 많이 나도 생시체 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태아의 충실도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초기에, 임신 초기에, 물론 한 5일 정도는 이제 제한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5일 이후에 일주일 이후부터는 사료를 갖다가, 증량급여를 해서 체형 관리에 초점을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료 급여량을 적게 준 데는 뭐 산자수가 이렇게 가지만은, 많이 준 곳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차는 굉장히 중요한, 번식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제 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차 구성이 왜곡되어 있고, 노산돈이 많거나 초산이 많으면 농장 관리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산차가 높은 1산, 2산에서 4산, 5산에서 7산, 그 이상 산차들을 구분해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봤더니, 복당 4산이 거의 곱절 가까이 늘어나요. 5산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산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더라. 미라도 거의 그 정도로 늘어나고요. 분만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분만 시간이 훅 늘어나죠. 그리고 5시간 이상 오래 걸리는 모던도 이렇게 거의 50%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산돈이 많은 농장 치고서 이 분만 시간이 짧은 농장 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럼 당연히 사산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산차에 따라서 사산자던 수가, 이렇게, 산자 수가 많을수록 이제 이 폭이 훨씬 커지죠. 늦게 나오고 질식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유럽 농가들은요, 과거, 01년도부터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에 이 갱신율 변화예요, 갱신율. 근데 유럽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툭 튀어올라였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60%가 넘었어요. 60%가 넘는 갱신율을 보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조금 줄어들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53% 정도 평균 53% 정도의 모든 갱신율을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35%에서 37% 사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후보돈을 교체하는 기준으로 후보돈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많을 거예요. 50%가 넘을 거라고 봐요. 왜냐
도태시키고 기록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후보동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곱하기 2의 법칙, 배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 MSI가 있잖아요. 그 목표 MSI에다가 곱하기 2를 갱신을 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모동 갱신율 기준에 후보동 교체 기준이 아니고 모동 갱신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MSI 20두를 꾸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40%를 꾸준하게 갱신해라. 그리고 MSI 25두를 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하면은 곱하기 2 50% 갱신을 해라. 나는 MSI 30두라는 높은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60%를 꾸준하게 갱신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공식을 생각하시고서 이걸 해나가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자수 여러분들 진단을 23일, 24일령에 진단하잖아요. 누구나 해요. 근데 진단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착상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은 태아가 둥글둥글 아주 크게 잘 보이죠. 착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산자수를 예측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한쪽 자궁에 보이는 태아의 수를 곱하기 2 해갖고 현황판에다가 적어놓고 체형 관리를 하세요. 사료 조절하고 적게 뭐 5마리밖에도 안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사료를 뭐 퍼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게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모던에다가 또 사료를 적게 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우리가 진단기를 통해 가지고서 체크하고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모동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체형 관리는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 다 아실 텐데 보통 등각 기준으로 뭐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등지방 측정하기 좀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근데 등각기를 사놓고도 그냥 한번 쓰고서 그냥 처박아두고 먼지 쌓이는 농장에 뭐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 등각 체형을 어떻게 최적의 체형을 유지를 하는 것이 성적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체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 열심히 등각기 제거하지만 사람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계절도 바뀌고 뭐 산차도 달라지고 구충이 있고 없고 폐렴이 있고 없고 어떤 사료 품질도 부피가 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서 이거 체형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뭐 봄철에는 300g 올려줬는데 살이 갑자기 한 달 지나니까 훅 쪄버리고 또 겨울에는 500g 올려줬는데 뭐 한 달 지나니까 살이 쑥 빠져가지고서 돼지가 호흡기 걸려 있고 막 그런 것들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등각을 잘 측정하고 열심히 관리하는 농장 보더라도요 분만할 때 분만사에서 이 정도 범위를 목표로 우리가 그 관리를 해왔지만은 뭐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분만사에 올라와 있는 모던들 한번 등각 한번 재보세요. 천차만별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동화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캐너가 정밀하게 모던 체형 밥을 줄 때 스캔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값을 시스템에 보내줘서 거기에 따라서 교배하고 나서 주차별로 쭉 내가 원하는 체형을 갖다가 세팅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료 급이량을 갖다가 가감을 해줘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조정해줌으로써 체형을 자동으로 분만할 때 최적의 체형을 내가 원하는 체형을 딱 맞춰서 분만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 관리 자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종돈에 따라서도 뭐 체형 관리가 좀 다르잖아요. 뭐 PIC 정도는 뭐 13에서 15에 하라 그러고 뭐 제너스수는 뭐 16에서 18 사이에서 분만시키라 그러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종돈이나 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혀줘야죠. 너무 뚱뚱하면 여름에 새끼 낳기 어려우니까 겨울에는 또 조금 두툼한 옷을 입혀줘야죠. 너무 얇으면은 면역 떨어져갖고 호흡기 맞고 모든 자돈한테 질병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모든 체형을 계절에 따라서도 최적화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자동으로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개체별로 사료를 얼마 먹고 체형을 얼마 올렸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개체별로 FCR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사료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던들은 문제 모던으로 파악하고 뭔가 구충이 안 돼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던의 건강 이상 유무, 아침에 밥 먹었는데 안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사료를 동시급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임신사 라인이 한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침에 이쪽부터 레바 땡겨갖고 내려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여기다 제가 임신 초기 배아 사망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밥통 쳐부수고 난리가 나죠. 예. 다른 데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언제 사료 줄지 모르니까 이제 모던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소음과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 예, 그거를 매일 겪어요, 모던들이. 그러니까 임신 초기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최대 안정을 취해야 될 모던들이 밥통 쳐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아 손실이 아마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임신 초기에 이 아주 최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될 이 시기에 밥통 쳐부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동시에 줘야 돼요. 동시에 사료를. 예,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강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비도 역시 이제 동시에 딱 세팅한 시간에 동시에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그런 임신 초기에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도 산자 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료 동시급이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급이 자동화를 하니까 인력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주말 휴무도, 주말에도 임신사 나가서 사료 땡겨줘야 되고, 이거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아까 이제 그 안경 박사님께서 앞으로 데이터를 강조하셨고, 데이터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이제 1세대는 이제 컴맹 세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컴퓨터를 다 잘 다루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또 그거 갖고 우리 농장 직원하고 대화하고, 또 그 정확하게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더 정확하고 리얼한 그런 현장이다. 아버님이 무슨 컴퓨터 보고, 컴퓨터 밥 먹이냐, 컴퓨터 보고 돼지기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달라졌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속에서 한눈에,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거기서 빨리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서 직원과 대화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만 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산은, 이제 분만한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분만 전에 예방적인 관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덴마크 돼지긴 한데, 많이 났죠. 20몇 마리, 30마리 난 모던들도 있고요. 그럼 많이 죽여요. 많이 낳고 많이 죽이고, 근데 어떻습니까? 생체중이 작죠. 그리고 젖도 부족해갖고서 대리모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요. 자, 분만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분만 시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산자 수가 많을수록 분만 시간이, 토탈 분만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캡처한 건데요. 농장별로. 한 농장은 3시간 58분, 4시간 좀 안 걸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농장은 5시간 39분, 어떤 농장은 9시간 30분, 어떤 농장은 또 9시간 38분, 어떤 농장은 11시간 48분, 12시간. 무려 10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평균 분만 시간이에요, 평균. 그리고 1하고 2는 어떤 차이냐면은, 요건 마지막 자돈이 포함된 거고요. 요건 마지막 자돈이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자돈 한 마리가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평균 점수 얼마 깎아먹습니까? 평균 시간을. 거의 50분 깎아먹고, 여기도 한 2시간, 그죠? 2시간 가까이. 이 마지막 자돈 이 한 마리 때문에 평균 분만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막 2시간, 3시간씩 막 걸려요. 너무너무 늦게 태어나는 거죠, 이 한 마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마지막 한 마리, 마지막 두 번째 자돈도 아니고 이 딱 마지막 이 한 마리가 유독 늦게 태어날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짐작되시는 분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체력이 떨어져서, 마지막 자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돈 날 때도 체력은 좀 떨어질 겁니다. 예. 근데 왜 유독 이 한 마리가? 예. 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돈도 크기가 꽤 큽니다. 예.
예. 후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물 드릴 거 없습니까? 후산. 마지막 자도는요, 후산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같이 나와요. 후산하고 이렇게 같이 묻어 있어요. 예, 묻혀 있습니다. 예, 후산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늦게 나오는 원인이 거기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이거 논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 외에는 딴게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한 장이 그렇게 늦게 나오는 거는. 어쨌든, 분만 시간이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예, 모르셨죠? 이게 평균 분만 시간이 9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3시간, 4시간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게 더울 때라서 좀더 지연된 건데, 겨울에는 뭐한 3, 4시간, 5시간 안쪽에 나오는 농장이 많고요. 여름에는 한 2시간 이상이 훅 늘어나 버려요. 이게 돼지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때. 예. 데이터를 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늦게 나오니까 어때요? 이 늦게 나오는 농장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죠.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서 개선을 해야 이렇게 분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주고, 사산이 줄줄 쏟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만, 분만 시간을 딱 반으로 쪼개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봤을 때, 85%가 후반에서 죽어나와요. 예, 사산의 85%가 후반에서 죽어나오는 거고요. 당연하겠죠? 늦게 나오니까 실식해 죽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한 마리가 죽어나오는 게총 사산의 31%예요. 예, 3분의 1이 마지막 자던이 죽어나온다. 늦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안에서 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만 시간이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산이, 그것도 뒤쪽으로 나올수록 이게 태아가 크기가 큽니다. 자던, 생시체 중에 큰 자던이 많이 죽습니다. 예. 훅 사산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늦게 태어나니까 어때요? 초유도 제대로 못 먹고, 초유의 항체가 드랍되는, 감소되는 거는 6시간 지나면 반토막 납니다. 초유의 항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초유로서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빨리 초유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AI 기술에 의해 가지고서 전체 설치된 농장에 이 새끼가 태어난 분만한 시간대예요. 시간대. 밤에도 꽤 나와요. 밤에도. 관리자가 없는 밤에도 꽤 나오고요. 주로 뭐 이제 유도만 채취하는 농장이 꽤 있다 보니까 낮에 많이 낫긴 하는데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봤더니 시간대별로 봤더니 주간과 야간을 이렇게 나눠 갖고서 분석해 봤더니, 주간에 분만을 하는 비율이 87%, 78%부터 막 40%도 안 되고 이래요. 주간에 40%도 분만을 안 하는 농장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런 정도면은 우리가 주간에 분만을 더 유도해내기 위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해야겠죠. 어떤 농장은 80% 이상이 주간에 분만하고, 어떤 농장은 50%도 안 되고, 농장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주간 분만을, 어떻게 하면 80% 이상을 주간에 분만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디테일한 내용은 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예. 아, 하나, 꿀팁은 하나 드릴게요. 여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유도 분만제 처치를, 큰 농장들은 많이 합니다. 예. 제대로 해야죠. 너무 조산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여름에는 새벽이나 오전에 새끼를 낳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오후에 새끼 낳는 게 좋을까요? 여름에. 그렇죠. 새벽에 낳는 게 좋잖아요. 그죠? 새벽에 선선할 때 나야 아침에 딱 직원이 가서 새끼 낳은 거 관리도 하고 되잖아요. 또 그래도 늦더라도 오전에 낳아야, 오전에 아직 뭐 태양열이 막 뜨겁게 달구기 전에 새끼를 낳아야 새끼도 편하게 낳고, 그죠? 밥도 좀잘 먹고, 분만 후유증도 덜하고, 그리고 그래야 발정도 잘올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새벽이나 오전에 새끼를 낳게 해야 돼요. 유도 분만제 처치 전략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산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해오던 유도 분만제 처치의 일반적인 그런 방식에서, 그죠? 한 6시간만 땡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한밤중에 하라는 얘기냐? 한밤중에 해야죠. 여름철에 모든 일이 수월해지는데. 예. 분만이 집중되는 그 전날에 그렇게 유도 분만제 처치를 해줘야 새벽과 오전에 새끼가 많이 나오고 주로 분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오후에 그 뜨겁게 열 펄펄 끓는 데서 혹사당하면서 새끼 낳고 밥도 안 먹고 거기에다 온갖 주사질하고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100만 문짜리 꿀팁을 드렸고요. 자, 분만이 지연되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예, 산차, 노산돈들, 그 다음에 산자수만 할 때 골반이 좁고 태아가 큰 경우, 음수부족 탈수, 모든 모도는 탈수 증세를 겪어요. 분만하기 전에 모든 모도는 탈수 증세를 겪는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물 고문을 해라. 분만 전에는 물 고문을 해라. 예. 자, 그 다음에 자궁에 손삽입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손삽입을 하는 농장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 다음 산채에 힘 안 준다. 질식사가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손삽입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예,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해라라는 거고요. 사료 섭취 후에 혈당이 떨어져. 여러분들 밥, 아침밥, 예, 드시고 나서 한 4, 5시간 지나면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혈당 떨어지고, 당 있는 분들은 막 어질어질 하죠. 예,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자, 혈당이 돼지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사료를 먹고. 그러면은 오전에 새끼를 낳는 모던들이 더 빨리 날까요? 아니면은 한밤중에 새끼를 낳는 게 빨리 날까요? 새끼를. 오전에는요, 아침밥은 한 7시 정도 밥을 먹고서 한 8, 9시에 새끼 낳잖아요. 쑥쑥 잘 나요. 예, 아주 덥지도 않고. 근데 보통 5시에 저녁밥 주고 퇴근하죠? 직원들? 예, 5시에 먹고 밤 12시 정도 되면은 한 7시간 지나잖아요. 7, 8시간 지나면은 이제 배가 고파갖고 기운을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새끼를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낳는 것들이 많이 죽어 나옵니다. 난산도 많이 걸려요. 예, 그런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모든들에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조치를. 예.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끔, 떨어지더라도 좀 서서히 떨어지게. 예. 그래서 밤 9시나 10시 정도에 한 번 더 밥을 더 주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그런 혈당 부족으로 인해 갖고 분만 시간이 길어져 갖고 사산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변비 부종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과비, 고열, 유열, 더위 스트레스 환기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산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호르몬. 예. 우리가 더위 스트레스 받고 뭐 어떤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발정 호르몬도 안 오죠. 예. 발정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미약 발정이 오거나 이제 문제가 걸립니다. 똑같아요. 분만할 때도 호르몬이 작동돼서 이게 분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산통도 제대로 안 오고 문제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모던의 기립 횟수는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가 딱 좋아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또 너무 적게 일어나는 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통, 또 모던이 분만하기 전에는 이제 산통이 오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옥시토신이 막 이제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자궁을 쥐어짭니다. 그리고 이 수축되는 이 주기도 짧아져요. 뭐 2시간에서 1시간에서 30분에서 15분, 5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립 횟수가 탁탁탁 튀어요. 배가 아프니까 누워있다가 아이고 배야 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누워있는데 또 산통 주기가 오니까 또 아이고 배야 하고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당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예,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예정일 4일 전이에요. 분만 예정일 4일 남겨두고 분만하고 나서 4일이 지났고요. 17시간이 넘게 걸렸죠. 분만 시간이. 그리고 지금 21일 이유하기 직전에 있는 모던이에요. 근데 사료는 다 먹었어요. 예. 왜? 분만 전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뭐 2, 3kg밖에도 안 주기 때문에 얘는 아파도 먹어요. 그냥 일어나 뒷발만 아니라 앞발만 딛고도 사료 터치 센서 해가지고서 그냥 주워 먹습니다. 예. 워낙 배가 고프니까 예. 상태가 안 좋아도 먹습니다. 근데 사료를 갖다 적게 주는데도 남기는 거 뭐예요? 중증이에요. 나 죽겠어 하는 거예요. 예. 그 치료해도 이미 늦어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많다. 근데 우리는 작업자들이 모를 뿐이다 이거예요. 예. 말을 안 하니까 밥 그거 주는 거 먹기 때문에 아, 밥 먹으니까 정상이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찮게 못 일어나는 것들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건 뭐예요? 분만 전에 제대로 못 일어나는 것들, 자궁 무력증, 분만 지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3일, 4일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분만 후유증이 심한 모던이에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유할 때가 다 됐는데 잘 못 일어나. 뭐예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정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뭔가는 조치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걸 모르고서 그냥, 아, 뭐, 괜찮지, 뭐, 뭐든 밥 먹고 있는데, 뭐, 패스해버리면은 탈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가서 조치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쉽게 분만사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은, 아, 이 모드는 무슨 문제, 저 모드는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벤트에서 프로토콜에 의해 갖고 전멸이 되고 이런. 그래서 작업자들이 굉장히 쉽게 문제를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증응 시스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초보자도 하더라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조치를 하게끔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이제 분만할 때 PGF-알파, 릴렉신, 또 옥시토신. 그 중에서 옥시토신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 옥시토신이 이제 자궁을 수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자, 보시면은 탁 튀어 올라가죠. 이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작동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시간당 두세 번 정도 튀어줘야만 이게, 아,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자수가 쭉 나오는데 이건 정상적인 18마리를 뭐 2시간도 안 돼서 쭉 잘 났죠. 예, 이거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패턴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모든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분만을 한 모더는 대부분 다 이후에 사료 섭취량도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린 예. 두 번째부터 6시간이 넘게 걸리고 이렇게 난산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모던들은 다 이거 있습니다. 여기서 났어야 되는데 못 난 거예요. 여기서 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미약해졌다. 무슨 원인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아 비정상적이구나. 그러면은 새끼가 한 마리 떨어지고 나서 바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난산 처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혈당 얘기했죠. 밥 먹고 나서 시간이 3시간 지나면서부터 분만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3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분만 시간 페로잉 듀레이션이 길어집니다. 예, 그러면 난산이 그 사산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분만 전에 그 탈수 증세를 모든 모던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예, 혈당 문제와 이런 탈수 증세,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하는 방법. 예. 꿀팁 하나 드릴게요. 설탕물. 예. 설탕은 되게 에너지잖아요. 빨리 그 에너지로 흡수되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블로프 효과 아세요? 개한테 맛있는 거 주고서 똑같은 걸 보여주면은 침 질질 흘리는 거. 돼지가 똑똑해요. 한번 훈련을 하면은 그죠? 딱 알아보고 빨간 바켓을 들고 오면 탁 일어나서 이제 먹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분만 때뿐만 아니고 이유하고 나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료를 더 잘 먹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료보다는 이제 그 당 물에다가 이걸 타서 주면은 훨씬 잘 먹죠.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잘 먹고 물도 충분히 먹고 탈수 증세가 있는 모더는 새끼를 잘 못 낳아요. 난산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혈당을 공급해 주면서 새끼가 낳기 전에 공급해 줘 갖고 힘 좀 쓰게 더 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좋은 게 뭐냐. 초유의 양과 질이 좋아져요. 초유의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유자돈들이 그 초유를 먹고 젖빠는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꿀팁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유하고 나서도 사료 잘 먹게 하게 해서 봉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분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만할 때도 확연한 효과를. 저는 저기 강건 전임 회장께서 이거 알려주셔가지고서 와, 분만할 때 이걸 딱 찔러주니까 분만을 너무 쉽게 수월하게 태반까지 잘 이렇게 그 쏟아낸다라고 하셔가지고서 농가에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통, 염증, 해열작용, 호르몬 촉진, 항체 강화, 세포 용해 작용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탁월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 여름에 밥 잘 먹고 새끼 잘 낳고 발정 잘 오게 하는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유자돈 이유하고 나서 새끼 낳고 나서 이제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산자수랑 생체중 그리고 포유종 폐사율 관련된 표인데요. 이 생체중은 생체중은 양날의 검이에요.
생체중이 작으면은 새끼는 쑥쑥 잘 낳는 반면에 그죠? 나와서 죽죠. 생체중이 커버리면은 잘 안 나와요. 분만이 오래 걸려요.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해야 됩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유전 자돈의 주요 손실 원인이 70%는 분만 후 3일 이내에 일어나는데 대부분 아사와 압사예요. 사산을 제외하면은 아사, 굶어 죽는 거죠. 압사, 눌려 죽는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원인이에요. 뭐냐? 체온 손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압사와 아사가 가장 많은 사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체온 손실 때문입니다.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농장 가서 찍은 거예요. 자,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이렇게 오글오글 무겁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예. 어떻게 저걸 그냥 놔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관리자들이 농장장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비단 그 농장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체온 손실이 되고 있으면 태어나갖고서 뭐 이렇게 신문은 잘 깔아줬다만 관리를 개념 없이 관리를 하는 거고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냐? 여기에서 에어컨을 쏘는데 에어컨이 옆으로 흘러나와가지고서 여기에 냉기가 흐르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온 손실되면은 이제 밑으로 엄마 뱃속으로 파고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깔려 죽기도 하고 추워갖고 뭐 젖도 못 빨고 달달 떨다가 죽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 전에 그 덴마크 가서 제가 찍어온 건데요. 열원이 모던 뒤쪽으로 가게 하고요. 머리맡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머리맡에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려놨죠. 천막으로. 우리나라 보온동 어떻습니까? 다 이렇잖아요. 그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합리적인 보온구역인지 한번 보세요. 모던한테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열도 전달될 뿐더러 이 빛이 계속 하루 24시간 계속 빛이 쪼니까 모던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던이 좀 자게 해주세요. 16시간만 점등해 주시란 말이죠. 모던도 스트레스 받고 자던들 이 열이 다 새나가잖아요. 이 열은 돈인데 이 열을 갖다 가둬둬야지 이렇게. 이렇게 다 새나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짱구를 조금만 굴리면은 훨씬 더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즘은 이렇게 바닥을 이제 보일러를 깔아갖고서 시설을 잘 해놓죠. 바닥이 따뜻해야 됩니다. 위에서 아무리 뜨거운 보온동을 해도 등껍질만 까져요. 배가 따뜻해야 돼요, 자도는. 그래야지 배앓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바닥 온도 무조건 36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거고. 그래서 체감 온도가 증가됩니다. 체감 온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압사 문제가 감소되는 거죠. 새끼 태어나면 분할 포유하라는 것도 압사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온등에다가 넣어갖고, 보온상자 넣어갖고, 보온상자의 맛을 얘가 알게 해갖고, 아, 이게 보온상자네? 빨다가도 빨고 나서는 다시 보온상자로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초유, 뭐, 자동 생존율의 핵심이죠. 초유 잘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초유 먹여라 이렇게 전멸을 하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인지를 하고 실행력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산자수가 높아지고, 뭐, 하면은 모유 섭취량, 그 다음에 이유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제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자수가 높아지면은, 뭐, 두 당 모유 섭취량이 떨어지고, 또, 산자수 높아지면 이유체중이 떨어지고, 뭐, 당연한 상식인데요. 이랬을 때 대리모하고 이유 인력이 증가가 되죠. 그러면 또 모던 해준율이 떨어지죠.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모던이 높은 체손실이 부담이 돼요. 이산차 문제 오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자돈 두 당 모던 사료비가 증가되죠. 그죠? 예. 그래서 프리미엄 대용류가 산자수가 높은 농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은 안 쓰는 데 없어요. 뭐 거기는 PSI가 덴마크는 34.3도나 나오는데 대용률을 안 쓰면은 뭐 그거는 상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던이 쪽쪽 말려갖고 이유체중 저기 체손실이 많아서 발정 잘 안 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부분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대용률을 적용한 것 미적용한 것과 적용한 것은 두 마리 정도의 이유전을 더 만들어내는 더 키워내는 그죠? 산자수는 다르겠지만은 더 두 마리를 더 붙여도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MPD 비생산일수로 훅 떨어뜨리고. PSI도 올라가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용류 자동 급이 장치도 나와 있죠. 뭐 프로비미도 그 레스큐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덴밀크 시스템도 있고 펌펜그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산자수가 높아지는 농장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일까지 대용류를 먹이다가 딱 중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질 사료에 집중해서 이 20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성적 퍼포먼스를 봤더니
저산차 모드, 저생시체중 자동들이 훅 커버리는 거예요. 한 40% 정도가 확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용률을 포유기간 동안에 잘 먹이고 입질사료도 잘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초기 성장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응률을 자동급이하는 거. 우리가 직원들이 주면은 뭐 위생관리도 잘 안 되고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동급이하는 것의 효과가 뭐 어떤 97% 정도의 생존율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뭐 9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7, 8% 정도의 6% 가량의 포유 중에 생존율을 높여주는데 이 자동 포유가 많은 기여를 하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 물은 뭐 이제 안경 박사님 물 박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뭐 저도 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수 관리 문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요. 잘못하면은 뜨겁고 지저분한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먹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지저분하고 뜨겁고 맛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먹어요. 그냥 목이 말라 죽을 정도가 돼야지 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물을 안 먹고 다 짜놓고 해서 물이 오수가 많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탱크 다 좀 싸주시고 우레탄 같은 거 싸서 그다음에 이제 높은 이제 뜨거운 데 있는 걸 낮춰주시고 이런 디테일한 관리를 좀 우리가 챙겨봐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 분만세에서 특히 이제 수세 청소하고서 새로운 동굴이 들어와서 새끼가 나왔어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조그만 자돈들이. 근데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미생물들이 다 오염돼 있겠죠. 이거 그 빼내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그 물을 그대로 먹어요. 바로 설사가 조발성 설사가 많이 일어나는 농장들은 이거 점검해 보세요. 여기 탈이나 있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관리가 안 된 농장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투자도 좀 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생산성이 낮아서 그래서 생산성이 없어서 뭐 문제된 농장일수록 더 투자를 해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항곰팡이제, 항산화제,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부족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